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지를 두고 모스크바에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1986년 9월 25일 미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스팅어가 소련군의 헬기들을 격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986년 한 해에만 헬기와 군용기 피해가 4배 이상 늘어나자 소련군 장병들 사이에서 전쟁의 염증을 느끼는 분위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매년 60에서 80억 달러의 비용과 천 단위의 사상자를 내는 이 전쟁에 장병들 뿐만 아니라 지도부도 고개를 저었는데요. 그렇게 2년을 더 끈 전쟁은 1988년 5월 15일 휴전협정으로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막을 내린 것처럼 보였죠.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련군은 철수가 논의된 후에도 어떻게든 아프가니스탄의 사회주의 정부를 존속시키고자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강화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이 남베트남에 한 것과 같았는데요. 일단 소련은 밀-24 공격 헬기 외에도 수호이 25 공격기, 스커드 미사일, T-62 전차 등 72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정부군으로 증여했죠. 이 같은 소련의 조치가 효과를 본 건 소련군이 철수하기 직전에 발생한 자라라바드 공방전 때였습니다. 1988년 11월부터 무자히딘은 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투입해 파키스탄 국경에서 가까운 도시인 자라라바드를 공격했습니다. 11월부터 2개월 동안 자라라바드를 두고 격전이 계속되었는데요. 정부군은 보병 7만 명 외에도 전차 200대와 장갑차를 파견했고 공격기까지 출격시켜 자라라바드를 방위했죠. 만약 자라라바드가 함락당하면 서쪽으로 70km 떨어진 카불이 목표가 돼서 정부군은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필사적인 정부군은 소련으로부터 받은 스커드 미사일까지 사용했고 2개월간 이어진 격전 끝에 무자히딘은 3,7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해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군도 1,170명의 희생으로 무자히딘으로부터 자라라바드를 방위했는데요. 이 전투 결과 소련군이 철수한 후 정부군이 눈사태처럼 무너지면서 카불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거라 여긴 서방 측의 예상이 크게 빗나갔죠. 큰 피해를 보고도 자라라바드 점령에 실패한 무자히딘은 내부 분열이 일어나 치열하게 대립하게 됐습니다. 자라라바드 공방전은 9년의 전쟁 동안 정부군이 소련군의 지원 없이 무자히딘과 싸워 완승한 유일한 전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군의 힘을 알게 된 무자히딘은 유화정책을 통해 카불을 해방한다는 전략을 채택했는데요. 그 효과는 굉장했죠. 정부군을 강화하려는 소련군의 의도는 자라라바드 공방전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회주의 정권은 1989년까지 변변한 전투 한번 하지 못하고 소멸당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사회주의화된 기간은 10년으로 이를 위해 흘린 피, 땀, 눈물을 고려하면 어떻게 봐도 실패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군이 물러나자 정부군은 카불의 무자히딘이 늘어나도록 내버려뒀고 그대로 무자히딘에게 종속됐는데요. 이러니 사회주의 정부도 힘을 잃고 어느 순간 부터 사라진 상태일 수밖에 없었죠. 무자히딘이 정권을 잡은 아프가니스탄은 소련군이 철수하고 나서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이 미처 가져가지 못하고 방치한 대량의 무기와 탄약, 장비가 무자히딘의 수중에 들어가 버린 탓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자히딘 간부는 수년간 내전을 치르는데 충분한 양의 무기를 확보했다고 호언장담했는데요. 다만 소련과의 전쟁에서 정부군으로 소속되었던 병력은 베트남 전쟁에서 남베트남군처럼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아프가니스탄군으로 거듭났죠. 그런데도 정권교체 기간에 전투는 없었고 이대로 평화가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1989년 여름부터 무자히딘 각 파벌의 자리다툼으로 카불에서 본격적인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기보단 자신들이 속한 파벌을 키우기 위해 무기를 내려놓지 않은 거였는데요. 게다가 전쟁 당사자인 소련조차 2년 뒤인 1991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소련이 무너진 원인은 한둘이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련은 이전부터 비효율적인 계획 경제로 인해 만성적인 상품 및 서비스 부족에 시달렸고 1986년의 오일 쇼크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광활한 영토에서 나오는 천연 자원으로 외화를 벌어들여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품을 수입해왔지만 오일 쇼크로 그럴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였는데요. 소련 경제가 워낙 막장이었던 탓에 국내 총 생산의 10%가 암시장일 정도였죠. 그만큼
소련의 사정은 좋지 않았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979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다는 무리수를 두는 탓에 기울었던 경제가 그대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은 연당 60억 달러, 총 84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요. 현재 가치로 쳐도 어마어마한 비용이지만 당시 가치로 치면 현재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죠. 그래서 전쟁 중 서기장의 자리에 오른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도입해 소련의 경제를 살려보고자 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소련의 가격 통제는 완화됐지만 문제는 소련 관료들이었습니다. 소련 관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맞지 않는 정책은 통과시키지 않는 식으로 버텼고 이 때문에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실패보다도 소련의 경제개혁이 너무 늦었죠. 게다가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그 정당성이 크게 훼손돼 2차 대전과 달리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스팅어로 무장한 무자헤딘의 큰 피해를 보자 소련은 사기를 우려해 언론을 통제해왔지만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 정책으로 언론 통제가 풀리자 온갖 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련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들이 반전 시위를 벌였고 아프가니스탄의 소속감을 느끼는 중앙아시아의 많은 군인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런 대규모 시위 및 폭동은 소련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우크라이나는 8월 폭동이 실패하자 1991년 12월 1일 국민투표를 거쳐 우크라이나 독립선언법을 발효했죠. 이처럼 경제가 무너지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걷잡을 수 없는 시위, 폭동, 독립 끝에 소련은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로 쪼개집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소련은 13,825명의 사망자와 35,478명의 부상자, 330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군사고문단, 정부요원, 민간지원단까지 더하면 적어도 15,000명의 사망자와 4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거로 추정되는데요. 그 외에 2,000대의 전투차량과 2만 대의 수송차량, 그리고 1,200대의 각종 항공기를 손실했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제공한 대량의 경제원조와 무기, 군수물자도 사라져버렸죠. 정부군의 사상자 수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4에서 6만 명의 전사자와 9에서 18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거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호적마저 없는 아프가니스탄인의 희생자 수는 군인과 민간인의 구별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UN의 조사에 따르면 9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사망했고 파키스탄으로 350만 명이, 이란으로 2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사망자가 90만 명이라고 하면 부상자는 적어도 180에서 20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죠.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 인구가 1,700만이니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하면 무려 전체 인구의 15%가 죽거나 다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회주의 정부를 유지하고자 아프가니스탄 여성 4명 중 1명이 남편을 잃었고 어린이 4명 중 2명이 5살이 되기 전에 병이나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거의 모든 아프가니스탄인이 가족과 헤어지거나 가족을 잃었고 8명 중 1명이 전쟁이나 지뢰로 인해 신체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28개 주에서 전투가 벌어져 전체 마을의 70%가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받고 도시와 촌락의 20%가 완파됐는데요. 카불을 예로 들면 190만 명이었던 도시 인구가 한때 8만 명까지 감소할 정도였죠. 1979년 아프가니스탄 국민 총생산은 33억 달러였지만 9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 90억 달러의 국가 재산이 연기와 재, 그리고 자갈로 변해버렸고 광물 생산량은 100%에서 7%까지 감소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양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승자 없는 전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승자 없는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장병들은 분명 있었고 이들이 현재 러시아군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군의 전투 기술을 전수했죠.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의 35에서 40%가 전문 상담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역사학자인 유리 루브초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소련군의 규율은 사실상 무너지다시피 했고 많은 장병이 술과 마약을 남용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고 고국에 돌아와서도 사회에 적응하는 데 문제를 겪었고 결국 조직범죄에 가담하기도 했는데요. 1989년에 소련 일간지에 보낸 참전용사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들이 소련 전역에서 자원자를 구하면 어떻게 할지 압니까? 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겁니다. 난 떠났을 겁니다. 이 멍청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보면서 살기보다는 거기로 가는 게 낫습니다. 거기선 모든 게 더 간단합니다. 상처뿐인 전쟁은 끝났지만 그렇다고 지구상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나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이후 벌어질 전쟁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줬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끝난 걸까요?